풀영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라 내릴게요. 졸라 내릴게요. 졸라. 자, 7월 26일. 너무 밀려가지고. 네, 7월 26일 물소픽 여자 아이돌 비주얼 티어부터 보시면 어제 그 장카설 가지고 좀 오랫동안 떠들었는데, 예. 이런 주제로 좀 그만 좀 해라. 도대체 장카유설로 풀 영상 몇 개를 올리는 거냐? 일주일에 하나는 꼭 올리네. 예, 아이돌들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웃겼던 댓글이. 그럼 랄프 끼워서 그냥 장카랄 해라. 랄프가 왜 끼냐고 물어보면 랄프 비하하는 거임. 아무튼 비하하는 거임. 네. 저 댓글이 웃겼어요. 27이죠? 26? 네, 여기까지였죠, 어제. 8월 3일이네. 거기 아니에요. 아, 또 있었어? 7월 26일. 아, 이거였네. 물소피. 그렇게 올라오니까 형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올리시니까. 네. 워낙 우리가 또 저 남초 성향 짙은 커뮤니티가 돼버렸죠, 카페가. 그래서, 예, 한창 또 그 아이돌에 관심들이 많으실 그런 나이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 뭐 굳이 여기 이런 건 좀 넘기도록 하고요. 딸배한테도 좀 넘기고. 좀 눈살 찌푸려지는 거는 이제 조금 피하고 싶어요. 거의 2주 내내 뭐 레카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조금 피폐해졌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일본 여행 먹으러 가고 싶은 사람들. 일본 여행. 지금 엔화가 살짝 올랐다고 하긴 하는데, 일본 여행. 이제 일본 여행이 약간 가성비가 조금 가성비의 영역으로 들어옴으로 따라서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저도 일본 벌써 두 번이나 왔다 갔었고, 예, 갔다 왔었고. 이거는 직접 작성하신 글이에요. 카페에 아스조아님께서 안녕, 일본 한 번도 안 가본 형님 동생들에게 일본에 다녀오고 실망했다고 카페에 글 썼는데 이번엔 또 다녀왔다. 여친이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일단 기만해서 안 볼게요. 예, 여친이 하도 가자고 해서 좀 거슬리고 역겨워서 이 글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볼게요. 예. 예. 자,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배기가 싫어요. 일단은 콧바귀가 아니야. 여자친구 있으면 콧바귀가 아니에요. 예.
어? QWER 초단 어린 시절. 요거는 좀 궁금하구만. 초단님 엄청 귀엽게 생기셨잖아. 예. 어렸을 때 이렇게 유치원 뭐 학예회 시절, 학예회 때 사진 찍혔던 거를 이렇게 공개하셨었나 봐요. 초단님이. 어, 이쁘네. 예. 어렸을 때도 이뻤어. 정변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정변. 예. 저도 어렸을 땐 이뻤는데, 예. 나이가 어떻게 되셔? 98년생이시니까 27. 27? 어렸을 때도 이뻤네. QWER. 그 QWER에서 그 드럼 치시죠? 아닌가? 맞습니다. 어, 드럼 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땐 이쁘게 생겼었어요. 그죠? 어렸을 때 말랐고. 예. 파워레인저. 어우, 귀염 뽀짝하다. 리라 유치원 시절. 아니 근데 초단님이랑 내가 11살 차이잖아. 내가 87년생이니까. 근데 사진을 보면은 되게 옛날 사람 같다. 어, 되게 옛날, 너무 옛날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컬러 사진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절에 태어난 사람처럼. 이건 이제 우리 친아버지고. 전데요. 아, 리라 유치원 출신이 좀 잘 사는 아이인가요? 누나, 아빠, 나. 예, 이게 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사진 중에서 가장 어릴 때 사진이 접니다. 예. 저 안 태어났을 때예요. 저 안 태어났을 때. 누나 같고. 누나. 나. 예. 그래요. 다시 초단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와. 아버지 사진이라는데? 초단은 아이돌에서도 잘 됐을 듯. 리얼 타고남, 육각형인 듯. 외모든 재능이든. 심지어 취미도 독특하고, 아이돌이 격투기랑 헬스가 취미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뭐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시대라서 예. 뭐 연예인이면 어떻고 인방인이면 어때요? 예.
기레기 시발? 내가 이런 글 올렸어?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는 손을 흔들며 수줍게 인사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 탓인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이번에도 우리 취재진의 인사에 답하지 않았고. 안정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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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수 발 괜찮아요? 인터뷰도 끝내 거절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도마와 2단 평행봉에서 2관왕을 차지했던 안창욱은 우리 여서정 선수와 도마에서 메달을 다툴 전망입니다. 안창욱 선수. 근데 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그 북한이랑 우리나라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걸면 제가 기레기라고 이렇게 올린 거는 저 인터뷰 했다가 인사라도 했다가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건데. 그렇죠? 예. 한북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예. 아, 무슨 뭐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 봤다고 애들 갖다가 총살시키는 나라인데.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올림픽 몇 위 했어요? 아유, 많이 못 땄구나, 메달을. 그래요. 이진욱 배우님의 자제력. 이진욱 배우. 아, 옛날에 그 일, 그, 저, 무고죄로 고소하셔가지고, 저, 승소하시고, 그 이진욱 배우님을 이렇게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그 여자분은 깜빵 들어갔죠. 예. 이진욱 측 주장. 그때 그 사건의 자세한 내막인 것 같습니다. 예. 고소인 A씨. 학원 강사로 문제가 된 날 역시 단체 저녁 자리를 마치고 A씨가 이진욱씨에게 집에 물건 좀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해가지고 카톡으로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는 거. 그러니까 집으로, A씨의 집으로 이진욱 배우님을 유인한 것이죠. A씨는 강남 논현동 연립주택이라고 말했다. 이진욱 본인은 난 이거 아예 처음 봐. 그런 일이 있었다. 무고죄였다. 이진욱이 이겼다. 인터뷰 장면에서 여유 있는 이진욱 배우님의 모습 이런 것들 기억을 했는데 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처음 보네요. 이진욱은 본인이 A씨의 집에 도착하자 A씨는 가슴이 노출된 야한 의상을 입고 있었고 집에서 좀 이렇게 야한 의상을 입고 있었다. 근데 A씨가 먼저 너무 적나라한데요, 내용이. 먼저 이렇게 좀 키스와 스킨십을 섞었다. 농도 높은 스킨십을 했다. 그리고 침대에 스스로 누워서 위자를 했다고요? 아니, 침대에 스스로 누워서 위자를 하는 게 이거는 거의 그냥 대놓고. 야, 이거는 처음 보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후, 성관계를 하긴 해.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아니, 여자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 유혹에 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한 옷을 입으면은 저기요, 제가 당신 집에 뭐 고쳐드리러 왔지. 집에 저를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야한 옷 입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저한테 키스하는 겁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
예. 어렵죠. 그거는 스님도 넘어간다고요? 스님까지 나올 일인가?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무튼. 예. 그래서 좀 많은 유혹 끝에 이렇게 원나잇을 제안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런 그 진위 과정이 끝나고 그 침대에서 A 씨의 침대에서 이제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A 씨의 깊은 사정에 사정이 있어서 어떤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진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고 중단했다. 야, 이게 자제력이라는 거죠. 예. 이게 자제력이지. 이게 자제력이지. 예. 어떻게 중단할 수가 있죠? 남자분들은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여자분들은 애초에 사귀지도 않고 좋아하는 사이도 아닌데 저렇게 성관계부터 하는 게 이진욱 씨도 좀 문란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자는 절대 남자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솔직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내가 역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였다면. 네. 바로 시원하게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럴 수 있어요 솔직히. 예. 애초에 중단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통의 남자들이라면. 예. 이진욱 씨도 배우이고 뭐 그러기 전에 남자죠. 예. 하지만 이때 A 씨는 이렇게 내용이 예. 너무 좀 적나라하네요. 예. 교성강구로 이진욱의 사정을 유도했다. 이진욱은 A 씨가 입안에 있던 액정을 속옷에 일부러 묻혔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했다고. 아, 그래서 이 옷이 증거다.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여기 보세요. 이게 액정 자국 보세요. 하고 경찰한테 자료를 준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후에 이진욱은 A씨 집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나왔으며 이때부터 A씨는 폰을 꺼놓고 잠적하다가 돈 요구도 없이 완벽한 연락 두절이 되고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이 없어져서 A씨에게 확인차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결이 안 되던 도중 갑자기 경찰로부터 고소장 접수가 됐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표정이 괜히 나온 표정이 아니죠. 예, 전설의 짤. 이 표정이 괜히 나온 그 표정이 아니었군요. 작정하고 임신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여자한테서 사정도 안 하고 바로 중단했는데 이 대단한 절제력. 그리고 삐진 여자가 고소하니까 스타일을 갖춰서 경찰서 가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깜빵을 보낸 정말 참교육을 했다. 정말 참교육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A씨가 이런 행동을 하는 여성 서양에도 있습니다. 드레이크라는 래퍼가 있어요. 하도 많이 이런 뭔가 공격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대비해서 썼던 피임 기구를 거기다가 핫소스 냉장고에서 핫소스를 갖고 와갖고 자신의 액정이 들어있는 이 피임 기구 안에다가 핫소스를 찍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성분이랑 집에 같이 이렇게 그냥 정사가 끝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 매워갖고 이렇게 막 이러고 온 거야.
예. 아우, 불났네, 불났어. 예. 내 아랫도리가 불났네. 예. 드레이크는 웃는 거죠. 예. 소파에 앉아갖고 웃는 거예요. 예. 너 나 임신 공격하려고 했구나. 이게 진짜로 실제로 해외 토픽에 있던 일입니다. 예. 이게 남자가 지위가 높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을수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야기죠. 예. 실제 실화 기반의 이야기입니다. 예. 설명이 웃겨요. 아, 근데 난 이거 돌려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유튜브의 노딱을 피해가기 위해서 돌려 말하는 게 너무 힘드네. 예. 그래요. 저는 그래, 뭐, 저요? 저는 그래 본 적 없죠. 예, 저는 그래 본 적 없고, 예. 이런 일들은 진짜 잘난 분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임신 공격이라는 거는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남자가 좀 못나면은 오히려 임신 공격을 역으로 하는 것 같고, 남자가 너무 잘나면은 또 임신 공격을 여자가 하는 것 같고,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진욱님 정말 대단합니다. 아. 자, 매년 여름 때마다 올라오는 그런 글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원한 곳. 작년에도 이 자료를 봤었어요. 제가 대한민국이 이제 한여름 정말 찜통 더위에 한창 더울 때, 이제 한창 더워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더우며 앞으로는 더 더워질 겁니다. 약 한 달간은 엄청 덥게 이렇게 또 있을 텐데, 한여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 바로 태백이다. 태백. 예. 태백. 여기는 시원하다. 정말. 여기만 시원하다. 이게 좀 고산지대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높은 곳에 있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라고 합니다. 태백이. 뭐, 저녁에는 창문 열어놓고 자면은 춥다고 해요. 춥다고. 5월 달에도 막 패딩 입고 다니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태백. 한번 가보고 싶다. 에이. 가을에는 가장 춥다.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박으면 돈 털리는 시설물. 박으면 돈이 탈탈 털리는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행나무. 약 832만원이라고 해요. 예. 고정 가격은 아닌데,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은행나무. 그리고 전신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배상해내야 된다. 설치비 포함 대략적인 가격. 근데 이런 전신주를 받고 전신주를 무너뜨리려면 보통 덤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볼보 막 SUV 뭐 진짜 단단하고 큰 자동차 아니면은 전신주를 쓰러뜨리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이제 교통신호 제어기 약 750만원. 야, 진짜 비싸네요. 이런 시설물들이. 신호등은 얼마일까요? 신호등이 3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30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내 과실로 인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박살냈을 때, 피해보상을 우리 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 가격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보면은 피해야 될 것 같아.
급발진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 자료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급발진이 있을 때 은행나무는 피해라. 피했는데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도 피해야 돼. 피할 게 많아요. 사람 피해야 되죠. 가로등 피해야 되죠. 전신주 피해야 되죠. 가드레일은 얼마일까요? 싸네요. 이건 박을 하고 있는 거야. 가드레일은 박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차가 내가 내 뜻대로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가드레일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드레일을. 아, 미터당 10만원이네요. 비교적 저렴하군요. 비교적. 그 버스 정류장 부스는 최소 500만원. 전자기기 및 음성시설까지 파손했을 시는 금액이 더 올라간다. 그냥 순수 정류장 부스만 500만원이고, 여기 안에 이제 뭐, 여러 뭐 전자기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광고판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나오면은 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가 있다. 도로 표지판은 얼마일까? 이건 좀 저렴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이거는, 도로 표지판. 아! 표지판 플러스 기둥이야. 이건 도로 표지판 플러스 기둥을 박았을 때는 1,000만 원 알파가 나온다. 기둥이 좀 비싸겠죠. 예. 그래도 1,000만 원은 좀 아니지 않나? 예. 그래요. 박으면 돈 털리는 시설물을 봤습니다. 다음. 한국 뼈 때리는 미국 여성. 한국의 여성을 외국인 여성분이 있고요. 여기는 또 유난히 여성 전용 주차칸이 많네. 이런 건 저희 미국에서는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미국은 절대 없죠. 왜죠? 미국은 이런 게 있으면 난리 나요, 오히려. 왜요? 왜냐면 페미니즘에 미친 사람은 이걸 기분 나빠하거든요. 예? 왜요? 생각해봐요. 미국의 페미니즘은 한국의 페미니즘이랑 좀 달라요. 일단은 미국 페미니즘은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여자가 왜 약자인데 저런 게 있으면 자기들은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성을 무시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있으면 난리 납니다. 한국의 페미니즘과 미국의 페미니즘이 좀 다른 이유. 저게 옳게 된 페미니즘이다. 근데 여성 전용 주차칸에다가 주차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불법은 아니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장애인 주차칸에다가 주차를 하면은 벌금 200만원 정도 때려맞죠. 근데 여성 전용 주차칸에 남자가 주차를 해도 문제는 안 돼요. 불법은 아닌데 그냥 뭐 사회적인 어떤 그냥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저런 여성 전용 주차칸에 들어가는 페인트 비용 이런 것들이 또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런 데 쓰이는 그 페인트 값이 아깝다. 예. 세금이죠. 저런 것도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전용 주차칸은 필요가 없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요즘 MZ 일진 여고딩 인스타 클릭 말이 없네. 마려워. 에? 교복을 너무 줄여가지고 빵댕이가 너무 이렇게 좀 볼썽사납게 좀 어떻게 입어요 저렇게. 내 동네년들 내 동네년들 나 너네 절대 아니죠. 씨발 성공해서 돌아올게. 하늘에서 보고 있지만 하늘에서 보고 있지 민지 언니. 나 그날 이후로 다시는 무엇도 잃지 않아. 오늘은 언니가 좋아하던 서윤이기 일이야. 서윤이 기일이야. 더 이상 마약 팔다 소중한 내 사람들 보내지 않을 거야. 게토 출신 거리 출신 아무것도 없던 년이 올라가는 거 보여줄게. R.I.P. 김소영 R.I.P. 컨셉질인 것 같은데. 조주작이지. 어떤 요고딩 이런 걸 올리냐. 넘어갑시다. 자, 장카는 이제 안 할게요. 어제 했기 때문에 넘길게요. 클릭 마렵거든요. 클릭이 마렵긴 한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봅시다. 예. 오늘까지만 하자고. 또? 오케이. 설이 빠진 장카. 오, 이거 뭐예요? 야, 이 봅시다. 오. 카리나 성형전 이 얘기 왜 자꾸 하시는 걸까요? 카리나 팬으로서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언짢은데 성형을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반칙입니까? 성형에서 이뻐지면은 잘못된 건가요? 성형에서 이뻐지면 안 되나요? 예. 네. 결과값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니 랄프 씨, 예? 그 카리나 뭐 성형전인가 뭐 그거 줘봐요. 그 뭐 뭐 저 데뷔 전 뭐 이런 거 있더만. 카페. 카페 있는 거요? 어. 뭔데? 절대 카리나 성형전을 검색하지 마. 뭔데? 왜 멈춰야 되는데? 아니 뭐 영상 있다는데 줘봐봐. 빨리 찾아봐. 구글에서 검색을 해봐봐. 난 근데 그거 보고 카리나에서 장원영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 해. 뭐?
이쁘구만. 야, 이걸 쇼츠로 줘야지. 이거를 진짜 감 없네. 아, 이거 쇼츠로 주면 되지. 이거를 움짤로 주고 있네, 쟤는. 아, 이거 그냥 치면 나오는데. New grown man talking to the wall, wall talking back. It's a mess. But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무슨 일 있었나요? 예, 무슨 일 있었나요? 어, 이걸 주고 있어. 감 졸라 없네. 예.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무슨 일이야? 뭐 있었어요? 예. 네. 이제 장원영으로 넘어온 거예요? 봅시다. 그죠? 잘라주는 게 졸라 짜치죠? 블로그 통째로. 미친놈 아니에요, 랄프? 예? 아, 이제 미친놈이에요, 저거, 랄프 저거. 여러분, 혼 좀 내요. 저렇게 감 없는 놈이. 아니, 내가, 뭐라 그런 줄 알아? 내가 메레스로 뉴럴라이즈 쇼츠 줘봐, 이랬단 말이야. 어?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게 좀 방송 생방 연출을 좀 해드리려고 내가 또 뭔가 검색하고 있으면은 좀 뭔가 저 어? 그러잖아. 근데 블로그를 통째로 주고 있네. 예. 아니 근데 블로그로 준 것도 개웃기네. 마치 랄프야, 뉴럴라이즈 쇼츠 줘봐. 했는데. 아니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웃겼어. 아니 이거 그냥 자르지 말고 그냥 써, 랄프야. 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띠용. 야.
와우. 야, 이거 명짤이다. 야, 진짜 나 장훈영 솔직히 카리나랑 장훈영 짤 보면 난 항상 카리나한테밖에 눈이 안 갔는데, 야, 이거 진짜 명짤이다, 이거는. 와. 역대급인데? 기존에 있던 모든 카리나 짤, 뭐, 영상, 이긴 것 같은데, 나는? 야, 이거 말 안 된다, 이건. 야, 이건, 나, 이건 완전 꽂히네. 나 왜 이거에 꽂히지? 이게, 그, 턴도 그렇고, 뭔가 표정, 뭐,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저, 그것까지 해가지고, 와. 이건 말도 안 된다. 야. 야. 야, 오늘은 내가 오늘만큼은 장원영 승이다. 아, 이거 장원영이야. 오늘만큼은 장원영이다. 진짜로. 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한테는 진짜 의미가 큰 거야. 나한테 의미가 커.